요즘 전세 사기 관련 뉴스가 매일 나오고 있는데요. 전세 사기 집주인이 세입자를 속여서 전세금을 편취하려는 행위.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서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신축 주택을 전세로 내놓으면서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없다고 속인 사건입니다. 말 그대로 속임수를 썼기 때문에 사기라고 볼 수 있죠. 선순위 저당권에 대해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다가구 주택 같은 빌라를 지을 때 건물 주는 대출을 받아서 빌라를 짓습니다. 현금으로만 짓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. 1금융권이든 2금융권이든 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는 이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데요. 즉, 대출을 갚지 못하면 이 건물을 통해 돈을 회수하겠다는 권리입니다. 그렇지 않으면 집주인이 도망갔을 때 돈을 돌려받을 길이 없겠죠? 이처럼 은행이 설정한 저당권은 순서상 건물이 다 지어지고 들어오는 세입자보다 선순위에 설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만약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그 집은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데요. 만약 경매에서 집이 10억에 팔린다고 가정하고 은행에서 잡은 저당권이 9억, 보증금이 3억이라고 했을 때 은행에서 먼저 9억을 가져가고 남은 1억이 세입자에게 가기 때문에 남은 2억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. 이처럼 대출을 많이 받아서 건물을 짓고 보증금을 끌어모아 집주인이 도망가